아주 커다란 테라스는 아니지만요. 이 정도면 4인 가족이 편하게 쓰실 수 있는 테라스인데요. 이 테라스의 장점은요. 운정신도시가 아주 모두 다 내려다 보인다는 거예요. 복층 방마다 수납 공간도 있고요. 환기도 잘 되어 있어요. 거실도 있고 주방도 있고 욕실이 확실하게 있는데요. 욕실 없으면 완벽한 세대 분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욕실 넣어놨고요. 이 방 같은 경우에는 아래층에서 보셨던 안방보다 더 크죠. 이 정도 주방을 쓰시려고 하면은요. 6인 가족 정도는 되셔야 될 것 같아요. 거실 폭은요. 5m가 훨씬 넘는데 4방, 8방 다 트여 있는 오픈 뷰. 한국은 사계절이 있는 곳인데 여름에는 비, 겨울에는 눈, 그리고 태양볕 때문에 많이 고민이 있으시죠? 주차하실 때 시원하고 편하게 하세요. 힐로티 주차로 주차했고요. 저희 세대별로 한 대 주차 가능하고 이면 주차하시면 1.5대 가능해요. 1년에 12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타마TV 60평이 훨씬 넘는 복층을 보여드리는데요. 금액은 정말 착하게 많이 낮췄습니다. 1억 가까이 다운된 복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래층에서 방 원래 3개인데요. 3개 그대로 잘 쓰실 수도 있고요. 위층에는 방을 2개 모두 넣어놨어요. 5룸 복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실이 좀 길쭉하게 들어가 있죠? 바닥에 헥사곤 타일, 줄눈 시공까지 깔끔하게 다 맞췄고요. 이쪽 벽도 비앙코 타일, 사방이 다 비앙코 타일을 썼어요. 자, 여기 신발장도 손잡이를 모두 달아놓은 상태로 6칸이 들어가고요. 요즘 이렇게 서비스 공간 없으면 좀 그렇죠. 이렇게 창고로도 쓰실 수 있고 짐 수납도 알차게 하실 수 있는 공간 보여드리고 있어요. 여기 자체를 막아서 전용 수납 공간으로 쓰셔도 괜찮은데 옆으로 좀 넘어갈까요? 네. 예, 중문 통과해서 옆으로 넘어가면요. 원래 입구 쪽에 방이 하나 있어요. 제가 아까 아래층에서 방 3개도 알차게 쓰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이제 수납장을 조금 더 마련을 해서 아래쪽까지 수납으로 다 쓰신다라고 하면 괜찮죠. 이게 원래 방 하나의 역할하는 곳인데 저희가 복층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계단실을 조금 더 크게 만들어서 편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시도록. 왜냐면요, 복층에 사시면요, 하루에 10번에서 20번 가까이도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방은 계단실로 딱 만들어 놨어요. 벽면은 모두 웨인스코팅으로 페인팅 마감을 했어요. 벽지가 하나도 없어요. 군더더기 없고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 강하죠? 라인 조명으로 양쪽으로 넣어놨는데 보통 라인 조명이 밝다 보니까 한 줄로만 넣어도 충분한데 두 줄을 넣어놨다는 거는 확실하게 밝게 유지하겠다라는 거죠. 바닥은 비앙코 타일하고 벽면은 웨인스코팅하고 아주 잘 어울려요. 인테리어에 대해서 자신 없는 분들은요. 화이트로 된 집에 입주하시게 되면은 가구나 이렇게 배치하시고 색깔 넣으시는 게 아주 편리하답니다. 자, 입구 쪽에 있는 방, 안방 한 번 더 보실까요? 가로 세로 3.5m 해당하는 방인데요. 시스템 에어컨은 무풍으로 들어가 있고 이 집은 이 벽지가 화벽으로 연상시키는 벽지로 들어가 있어요. 중간에 벽등이 있는 상태로 양쪽으로 창문이 있고요. 그리고 들어오세요. 여기 드레스룸 따로 있거든요. 일부 아쿠아 유리 놓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드레스룸 파티션 일부를 넣고 편하게 왔다 갔다 하시도록 드레스룸 공간을 마련을 해놨어요. 여기까지 다 막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보통 화장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쪽 이쪽에다가 배치하시면 좋겠죠. 안쪽에 욕실이 있는데요. 욕실 같은 경우에는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샤워기, 세면대 변기 닦고 기능에 저희가 주안을 두었어요. 제 옆편에 있는 방 하나 보시면요. 아래층에서 보실 수 있는 방이 다 끝나요. 이 단지가 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층, 복층, 테라스 세대가 빠르게 분양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요. 낮은 가격 대비해서는 넓은 면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넓은 면적이 아니라 폴리싱 타일도 제대로 쓰고요. 웨인스코팅도 깔끔하게 마감을 해서 아기자기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했다라는 거죠. 이 방도 3.5m 안방 규격에 준하는 방이고요. 각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 모두 설치를 해봤어요. 각 방마다 온도 조절기까지 있으니까 겨울철에 얼마나 편한가요? 욕실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세면대 변기가 마주보고 있는 형태. 그렇다라고 하면 반대편엔 무엇이 있을까? 욕조를 넣어놨는데요. 일반적으로 다른 현장에 넣어놨던 욕조보다는 조금 더 길게 넣어놨고요. 해바라기 수정까지 겸용으로 넣어봤습니다. 방들 세 개도 다 보셨고요. 이제부터 보시는 공간은요. 거실인데요. 이 집은 거실에 엄청 주안점을 둔 그런 곳이에요. 딱 보셔도 양창 구조로 베란다 샤시를 배치한 것만 보셔도 아시겠죠? 거실의 폭만 하더라도 5m가 훨씬 넘어요. 저희가 바닥에 역시 비앙코 타일, 벽면에는 이태리산 레그누 타일 시공을 했고 이중창 샤시 KCC로 제대로 마감을 했어요. 오늘 날씨가 영하인데 추워. 1중을 한번 닫고요. 2중으로 자동 잠금까지 딱 닫아두면요. 소리도 안 들리고 그리고 차가운 냉기도 안 느껴집니다. 화려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바닥과 벽면 뭐 이런 느낌들이 아주 화려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전등까지도 이렇게 샹들리에 느낌으로 화려한 조명을 사용을 해봤어요. 통일성 있게 잘 어울리죠. TV월, 소파월, 이렇게 창문을 뒤로 해서 소파월로 연출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 집의 장점은요, 사방, 팔방이 트여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건너편에 있는 주방 가시기 전에 일부 수납 공간도 쪼쪼쪼 넣어놨고요. 이 현장은 보시다시피 여기 복층에는 냉장고 옵션이 들어가요. 냉장고 양문형 김치냉장고 들어가고요. 이게 뭡니까? 조리대 겸 식탁으로 쓰실 수 있는 아일랜드 테이블 대면형 주방 구성하도록 노력을 했고요. 이 정도면은 4인 정도는 식사하실 수 있어요. 원하시면 워낙 주방 공간, 거실 공간이 크다 보니까 식탁 연결해서 쓰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싱크볼도 크게 넣어놨고 환기창, 환기창, 환기창이 사방팔방 있다라는 거 아셨죠? 밥솥 넣는 공간, 광파오븐 넣는 공간 모두 있고요. 여기는 아일랜드 테이블이 아주 높지 않습니다. 일반 식탁을 잘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조리대 공간을 모두 멀바우 상판으로 통일했어요. 코팅 작업을 다 마쳤기 때문에 물이 깊숙하게 스며들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수납장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다른 주방하고 다른 부분이 뭐냐면 하부장으로 모두 넣어놨기 때문에 상부의 장들을 모두 탈거를 하고 예쁜 타일을 연출하고 주로 창문을 많이 내서 이렇게 채광에 신경 쓴 집이에요. 하이라이터 3구 들어가 있고요. 단차 시공된 다용도실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워시타워 올려놓으시면 되고요. 귀뚜라미 보일러 들어갑니다. 보조 싱크 보이시죠? 여기는 이제 쿡탑을 올려놓은 건 아니고요. 이게 세탁하시기 편하도록 이렇게 개수대를 하나 더 추가했어요. 구독자님들 모시고 많이 이 집을 보러 왔는데 올 때마다 무척 좋아하셨어요. 밝고 환하다고. 이 계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난간도 탄탄하고요. 계단의 높이가 많이 높지 않아서 아주 편리하고 편안하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어요. 하루에 10번에서 20번 이상 오르락내리락 하더라도 무릎에 부담이 정말 덜하다고 자부합니다. 올라오시면은요, 여기 2.3m 정도 층고를 자랑하는 복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신기하게 이쪽에도 일부 수납이 들어가고요. 이 구조가 좀 신기해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중앙에 있는 거실인데 거실 겸 주방 겸. 자, 여기는 싱크만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하이라이터나 인덕션, 예를 들어서 포터블 제품 있죠? 따로 전기 콘센트 꽂아놓고 쓰실 수 있는 제품 쓰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바깥으로 테라스 나가실 수 있는데 그 전에 앞서서 양쪽으로 방이 배치되어 있고 욕실이 있는 구조예요. 방부터 보실게요. 아래층에서 방들도 꽤 컸지만 복층에 있는 방들도 꽤 크답니다. 여기도 이쪽 공간 길이는 6m 가까이 되고요. 4m 정도 나오는 방이에요. 방 크기 작지 않죠? 채광 상태 좋고 하단에 리빙박스 넣고 수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쪽도 저쪽도 모두요. 중간에 욕실 한번 거쳤다 들어가도록 할게요. 세면대 변기 순서대로 있고요. 그리고 샤워하실 수 있는 것까지 가능해요. 저렇게 욕실이 있다라는 건 주방이 있다라는 건 세대 분리가 완벽하게 된다라는 거죠. 복층에서의 두 번째 방, 이 집을 통틀어서 다섯 번째 방에 해당하는 방인데요. 이 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정배열된 네모 반듯한 방이라는 거죠. 4.5m 규격의 널찍한 방인데 이렇게 세로로 길쭉한 방이 아니라 딱 네모 반듯한 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공간 보시면 뭐 연상되는 거 없나요? 창고 공간으로 이용하시도록 클리어박스, 리빙박스 쫙 예쁘게 수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 저쪽 일부 공간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맞통풍 가능하고요. 이중창 샤시는 KCC로 되어 있는데요. 가끔 테라스 세대, 복층 세대 이사 오시는 분들이 보안이 두렵다 이런 문의를 가끔 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분양을 하면서 그런 사고가 한 번도 없었는데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저희 이중 잠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셨다가 갇히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잠금 기능을 해지해 놓으시거나 꼭 나가실 때 핸드폰 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테라스 같은 경우에는 길쭉하게 만들어봤어요. 비록 수도전기는 안 빠져있지만 안쪽에서 저희가 레일을 끌어와서 전기를 쓰실 수도 있고 수도선도 안쪽에서 끌어다가 쓰실 수 있어요. 이렇게 건축해 놓은 이유는 뭐 동파 방지라던가 이런 부분 때문에 해놓는 건데요. 직사각형으로 롱 테라스를 만들어 봤는데요. 펜스 높이가 꽤 높아요. 1m 40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뭐 이렇게 낙상 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어닝 하나만 연출하신다라고 하면 머스런 테라스가 나올 건데요. 앞쪽에 지어진 동들도 이 복층 세대에 멋지게 어닝이라던가 넥산이라던가 연출한 곳들이 많아요. 그렇게 안 해놓으시면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 인조잔디, 합성데크, 어닝 이 세 개의 인테리어 자재를 통해서 예쁘게 꾸며보시면 어떨까요? 1년에 1200개의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TV.
구독자님들, 오늘 제가 보여드린 복층은요, 60평이 넘는 공간을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마련을 해봤어요. 제가 이 외부 테라스 공간까지 합치면 거의 65평 정도 쓴다고 자부합니다. 5룸인데요. 방 1개는 계단실로 이용해서 수납 공간 위주로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방 4개는 정말 아주 크게 굵직굵직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필로티 주차장 들어가 있고요. 5개동 40세대 대단지예요. 벌써 입주율이 90% 가까이 되는 빠르게 분양되고 빠르게 입주하는 그런 단지인데요.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분양가와 실입주금에 아주 메리트가 있습니다. 입지 같은 경우에는 운정역 보이시죠? 스타필드 예정부지 다 보여요. 운정 신도시 여러 가지 상권에 1km에서 1.5km 안에 다 도달 가능해요. 자유로 제2자유로 서울 문상항 고속도로도 자차로 5분 거리, 그리고 학군도 모두 자차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마을버스나 자차 일반버스 통해서 다 다니실 수가 있어요. 실입주금이 아주 깡패, 분양가가 아주 깡패인데요. 분양가는 은행에서 대출 감정 중이니까 유선문의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금액보다 1억 원이 DC가 되었습니다. 입주금 같은 경우에는 생애 최초로 집 사시는 분들은요, 딱 3천만 원만 준비해 주세요. 저희 입주자분은 3천만 원보다 좀 적게 갖고 오셨는데 그래도 입주 편하게 하셨습니다. 그 비결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기존의 대출 내요, 그리고 수입 내요, 그리고 신용점수, 요거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1년에 1,000만 원 모으기 어려운 시대에 1억 원이 인하된 단지를 보여드렸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테라스 세대, 기준층 세대, 복층 세대, 특가 세대 위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입주금 엄청 낮춰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입주도 아주 편하게 하세요. 지금까지 하마TV 꼼장어였습니다.